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들,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로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 기자입니다. 자, 제가 금일도 어김없이 이 대한전선 브리핑을 한번 해드려 볼 텐데요. 이 대한전선 브리핑 해드리기 전에 잠시 앞서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해주실 게 뭐가 있으시죠? 자, 저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와 더 많은 정보와 이슈가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고 정보 전달드리고 시간 나면 라이브 방송까지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 저박 기자 화이팅 한번 해보라고. 자, 응원의 댓글 박 기자 화이팅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금일도 그럼 대한전선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 오래 기다리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유는 뭐예요? 자, 지금 좀 잠잠하던 전선주들 다시 한번 불어올리려고 하고 있죠. 이 대한전선 또한 15,000원대에서 주가가 좀 웃돌다가 어떻게 됐어요? 16,000원대까지 결국에 상승을 했다. 사실상 이 대한전선은 전선주들 중에서 대장주라고 좀볼 수가 있는데, 제가 어제 영상 올려드릴 때도 좀 보여드렸었는데, 지금도 공시 내용 잠깐 읊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전력 시대 LS전선 대 대한전선 전력망 넘어 해저 케이블 정조준. 자,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AI로 촉발된 IDC 및 탈탄소 전력 수요 급증에 케이블 투자 확대, 정체됐던 전선 시장 화색, LS전선 대한전선 글로벌 주축 우뚝, 신생에너지발 해저 케이블 수요 2032년까지 연평균 28.2% 정도 상승 기대된다라는 느낌으로 올라왔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 역시 급증하는 가운데 전력망 구축의 중심에 서 있는 전선 업계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자, 30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AI 구축 및 확산과 더불어 탈탄소 친환경 기조가 강화되면서 그간 정체되어 있던 송배 전망 분야가 급부상하고 있다. 자, 그리고 나서 해당 분야는 2010년대 후반만 해도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요 정체로 글로벌 대기업들이 기존 생산 공장을 구조 조정할 정도로 찬바람이 불기도 했다. 하지만 AI의 확산은 산업의 수요 폭발시키고 있다. 특히 데이터 센터를 위한 전력 수요는 오는 2026년까지, 자, 몇년 만에, 4년 만에 몇 배, 두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우리 주주분들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AI 데이터 센터를 24시간 동안 가동한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 쓸 전력은 어떻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마어마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근데도 여기서도 지금 좀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탄소 절감이 노력이 송배 전망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 대규모 전기 공급을 어렵게 하는 낡은 송배 전망도 넷째로 달성의 걸림돌로 지적이 되면서 관련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다? 자, 촉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유럽연합은 관련 투자를 2025년 330억 유로에서 2050년 670억 유로까지 늘려야 한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자, 미국은 현재 사용 중인 전력망이 노후화되면서 교체를 서두르고 있다. 자, 이것 또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한전선의 재료로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노후화된 전력망을 뭘로 바꿔요? 신규 전력망으로 생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도 여기에서 또 나오고 있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탈탄소의 핵심 노후 전력망 교체 관련 투자 급증이라고 되어 있고, 자, 실제로 대한전선은 최근 미국에서 전력망 프로젝트 3건을 잇따라 이미 수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상 아니고 이미 수주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올해 들어서 3,300억 원 이상의 신규 수주를 어떻게 됐다고요? 달성하기도 했다. 이는 미국 진출로 최대인 2022년 연간 수주액 4천억 원의 80%를 웃도는 수준이다. 자, 그리고 나서 대한전선은 미국 동부서부 주요 도시에서 신규 전력망 구축. 자, 이거 진짜 큰 재료 중에 하나죠. 자, 신재생 연계 프로젝트, 노후 전력망 교체 프로젝트. 자, 이것도 큰 재료 중에 하나고, 다양한 사업 수주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최근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강자인 뭐예요? 하나 솔루션. 자, 목요일날 하나 솔루션과 MOU 맺었다라고 기사 내용 나왔었고, 그것 또한 호재였죠. 제가 그 내용 또한 보여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 솔루션과 손잡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 솔루션과 손잡는 라는 거는, 자, 대한전선의 좋은 부분 대신에 하나 솔루션의
부족한 부분을 대한전선이 채워주고, 자, 대한전선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솔루션이 채워주면서 결국에는 좋은 거 서로서로 보완해가면서 성장해 나가겠다라는 느낌이잖아요, 조준님들. 자, 그럼 결국에는 더 좋은 결과가 확인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주가에 미친 영향은 또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긍정적으로 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실적도 나옵니다. 이 대한전선 올해 1분기 매출 7,885억, 영업이익 288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 63% 증가했다. 자,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좋은 거죠. 악재 아니죠. 자, 특히 매출은 2011년 2분기 이후 최대치, 영업이익도 2010년 이후 54분기 만에 최고의 성과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성장해가는 대한전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뭐야? 상승세에 올랐던 전선기들은 차기 승부처로 해적 케이블을 어떻게 하고 있다? 주목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의 전력 생산량 중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증가와 탄소 중립을 대안으로 태양광, 해상풍력 발전소가 확대되면서 수요도 어떻게 되고 있다? 급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도 보셔야 돼요. 자, 후발주자인 대한전선 지난 3일 충남 당진 해적 케이블 1공장 1단계 가동에 돌입했다. 자, 2단계는 오는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공장의 경우 부지 확보 단계다. 자, 이와 더불어 대한전선은 지난해 말 해적 케이블 포설선을 확보해 수익원 다변화도 모색하고 있다. 대한전선은 지난해 12월 수주한 1,000억 원 규모의 영광 너걸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시작으로, 자, 제가 매일 말씀드렸죠. 유럽 그리고 북미 등 세계 시장으로 해적 케이블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들은 해적 케이블에 9,400억 원의 투자를 단행할 방침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나오죠. 이거 또 나옵니다. 기술 유출 논란. 저 이거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조주님들. 제가 뭐라고 나와요, 조주님들? 다만 어깨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해적 케이블을 두고 양측의 견제도 확대되고 있다. 아니, 견제를 무슨 이딴 식으로 하냐고요, 조주님들. 그쵸? 자, 최근 LS전선은 해적 케이블 기술이 대한전선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도 의혹이라고 나오죠, 의혹. 자, 물증 없이 심증으로만 이루어졌던 내용이었어요. 자, 보세요. 이에 대해 대한전선은 뭐라고 했어요? 자, 대한전선 및 대한전선 관계자는 이날 기준 LS전선의 해적 케이블 기술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 피해자로 특정되거나 관련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해명했. 아니, 있으면 있다고 하죠. 오케이, 인정하고 이건 그냥 악재로 넘어가는 겁니다, 조준님들. 근데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아, 근데 이때 또 물량 던지고 나가시면서 손해보신 주주분들이 몇 분이에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조준님. 셀수 없이 많던데. 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대한전선은 또 당사 해적 케이블 1공장에 설치한 수직 연합기, 턴테이블, 갱웨이 등의 해적 케이블 생산 설비는 국내 전문 업체를 통해 제작 및 설치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아니, 이런 사실이 예를 들어서 없다라고 한다면 대한전선이 해명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조준님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경찰은 최근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한전선과 대한전선의 충남 당진 해적 케이블 공장을 설계한 설계업체 A사 관계사를 조사 중이다. 가온전선이잖아요, 조준님들. 누가 몰라요? 그 기재가 다 올려놨는데, 그쵸? 자, 죄송합니다. 제가 또이 내용 나오니까 또 흥분해가지고 화를 냈네요. 이번 사전의 배경은 대한전선 해적 케이블 공장 건축 설계한 업체가 앞서 LS전선 공장을 설계한 곳이어서 이들을 통해 LS전선 기술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HVDC 경우 길게 만들면 최장 80km까지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을 감아서 보관하고 육지까지 운반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기술로 볼수 있다면서 공장 설계 때부터 이에 맞추다 보니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라고 귀뜸한 거지. 이게 진짜로 있는 일이에요, 주주님들? 아니라는 거예요. 업계는 이번 사건이 해저 케이블 시장 차세대 시장으로 자리 잡으면서 LS전선으로는 뒤늦게 뛰어든 대한전선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을 내놨다. 아니, 그럴 수 있죠. 아니, 당연히 여기 보세요. LS전선과 대한전선은 경쟁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더욱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전력망에 사용되는 케이블에 대해 국가 안보와 직결될 비용보다는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호하고 있어서 향후 건설 기술 유출과 관련해 국가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 당연히 보호는 해야죠, 조준님들. 당연한 거죠, 이거는. 당연한 말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한편 해저 케이블 주요 수요처로 급부상한 해상풍력 발전은 매년 급성장하며 오는 2032년까지 중국을 제외하고 연평균 28.2%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되어 있고, 지금 계속 성장 가능성만 보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대한전선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건이 공시 내용에서도 볼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안 끊고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후속주고요.
자, 주주님들 여기 사조대림 보이시나요? 사조대림. 자, 여기 사조대림 나와 있습니다.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차트 보이시죠? 여기 이 부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제가 언제 추천을 드렸었냐면요. 6월 18일? 19일? 이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 사조대림 같은 경우는 종목명을 안 가리고 우리 주주님들께 오픈을 해버렸어요. 생중계로 생생하게 나가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6만 3천원대쯤, 아무리 늦게 잡으신 분들도 6만 4천원대쯤에서는 다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보유기간을 한 10일 정도라고 본다고, 10일 정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9일 정도 만에 9만 4,300원 금요일날, 저번 주 금요일 날 찍어줬습니다. 고점을 찍어줬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탐방 다녀와서 저희 세력주 연구소 채널에서 특별 종목으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추천을 드렸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유튜브에는 없습니다. 자, 근데 다행히도 다른 분께서 올려주셨더라고요. 자, 보시면 세력주 연구소라고 해서 2024년 6월 19일 날 이렇게 종목명 가리고서 올려주셨죠. 자, 이거 제가 직접 탐방 다녀와서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사조대림을 이을 후속주를 제가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탐방 다녀와서 가져온 종목이고요. 자, 여기 창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수익률은 30% 정도 예상하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금일 다 작성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것 또한 이 대한전선 포트폴리오 안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랑 같이 해서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나 또는 지금 현재 가격보다 좀 높게 매수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유하는 기간이 좀 길어졌을 거예요. 기간 대비 예상하셨던 것보다는. 근데 이 대한전선 완전한 수익 매도까지 기다리면서 자, 이 종목 후속주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번호 몇 번이에요? 010-9169-8706번으로 남겨주시면, 자, 뭐라고 남겨요? 자, 오늘은 좀 다르게 남겨볼까요, 주주님들? 박대하는 너무 좀 그러니까. 자, 후속주 아무래도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드리는 선물이죠? 자, 금일은 선물로 가겠습니다. 자, 선물로 남겨주시면 후속주 오픈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같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주님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주님들께서 간혹 가다가 저한테 라이브 방송 대체 어디서 진행을 하나요?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라이브 방송은 저희 주자런 텔레그램 있잖아요. 저희 텔레그램 입장을 하시면은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는 링크 보내드립니다. 자, 링크 입장을 하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방송할 때 댓글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대답해드리니까요.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저한테 궁금하셨던 부분 다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주주님들한테는 이득인 게 있는데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는 생중계로 진행하는 거 가끔씩 까먹고 종목명을 안 가리고 종목 추천드릴 때가 좀 많아요. 뭐 문자 드리면은 사실상 그걸 포트폴리오랑 같이 보내기 위해서 종목명을 가려드리고 그렇게 좀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는 계속 오픈을 하고 가끔씩 그래가지고 이 사조대림처럼 라이브 방송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수익 보는 종목이다 보니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가져가는 정보가 더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 꼭 들어오셔서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자, 제가 저번 달에 진행했던 프로젝트 뭐예요? 1억 만들기와, 자, 책 추첨. 아쉽지만, 끝났습니다. 이대로 막을 내렸고요. 지금은 일단은 후속주. 제가 후속주에만 좀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속주 우리 같이 수익 볼 때까지는 제가 다른 거뭐 1억 만들기는 안할것 같고, 좀 한가해지면 제가 뭐 제2의 월급 만들기 한번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